어마어마해요 진짜. 어? 손님이 또 오세요? 뭐 또 누가 왔다고? 또 누가 오세요? 아. 진짜 없을 텐데. 아. 운영이. 아씨 놀래라 씨 뭐고 이거? 아우 씨 아우 야 어 잠깐만.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니 소문에 의하면은 유해진 배우님이 직접 부른 번개치기인데 그걸 소문으로 들었어요? 네 일단 네.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인상만 하세요. 이게 뭐 하는데 어디?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게 뭐한 대요? 정필 감독님 보고. 안녕하세요. 저 배우 이동룡입니다. 아 기분 동룡 씨는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. 네. 동룡 오빠도 저희 영화에 나와요. 달짝지근해 같이 아, 같이 혜진이 오빠랑 같은 그 저기 회사원으로 나오는데 네. 천만 작품을 다섯 작품이나 그러면은 그러면 이름 검색하면은 이동룡 트로피 트로피는 없어. 트로피 왜 없죠? 안 해주더라고. 와 네이버에서요? 길게 나와야지 해주고 짧게 나오면 잘. 아, 진짜. 쇼스. 예. 네. 거기 아주 그 메인으로 진짜 많이. 거의 뭐 500만 뷰 막. 그렇죠 그렇죠. 안심은. 다 알고 계세요? 아우 나는 팬이야 진짜 팬이야. 우와. 야 어느 정도 이빨. 아니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. 나도 농담이야. 농담. 그러니까 근데 오빠가 나온 게 정말 댓글이 너무 생활 연기를 너무 잘해. 맞아. 아, 보면 행복해지잖아. 아 저런 분이 없어. 해봐 해봐. 다들 있으신 분 행복해져. 좋잖아요. 웃음 소리가 와 진짜 해피 바이러스다. 맞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 해봐요. 해봐. 네, 완전 웃음 소리가 바이러스. 남을 행복하게 해주세요. 아, 별명이 해피 바이러스. 네, 진짜로. 왜냐하면은 그 우리 이렇게 모이는 자리 있잖아요. 늘 아, 똥용은 뭐예요? 똥용 블루지?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제가 제일 팬이에요. 예를 들어서 뭐 혜진이 오빠랑 스태프들이랑 뭐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뭐해? 혜진이 오빠한테 똥용 오빠 뭐예요?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같이 있으니 날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김승철 너무 좋아. 네, 맞아. 너무 진짜 해봐다 해봐. 어. 네. 해봐. 그럼 두 분이 안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? 극단이 갔죠? 네, 극단이 갔고요. 뭐 극단 시절 때부터니까 뭐 꽤 오래됐죠. 20년 넘은 거야? 그때는 이제 동룡 씨는 극장에서 이제 스텝으로 있었었고 조명 연기를 꿈꾸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그 스텝을 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그 월급을 받 면서 극장 생활을 했었고 네. 근데 이제 스텝이니까 우리는 이제 훨씬 못 벌을 때였었는데 동룡 씨가 저한테 막 청소하고 있으면은 저 자꾸 그 조명실 좀 가보라고 왜 바쁜데 좀 가봐 그러면은 거기에 햄버거가 하나 촥 있어요. 정이 많으셔. 너무 정이 네. 많죠. 너무 감동적이다. 와. 왜냐면 형님은 안 드시고 주신 걸 거 아니야. 아, 그러니까 진짜로 얼마를 벌었겠어요. 사실은 네. 진짜 그 없는 그런데 거기서 딱 가보면은 그 조명 콘솔 위에 또 따뜻하게 햄버거 딱 하나 있고 그러면은 와. 아 네, 조명 좀. 콘솔 위에 놓은 이유도 있다. 따뜻하게 딱 그러니까. 아,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콘솔이 뜨겁지 않아. 조명이 뜨거운 거지. 아니 산전해 안 되겠어 안 되겠어. 아니야. 그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. 그때 그 햄버거 하나로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. 그 햄버거 덕을 많이 봤어 그동안. 지금도 보고 있잖아. 성견지명이 있는 거. 지금 보고 있는 거지. 아 그때 난 딱 들 줄 알았어. 오 그래요? 아,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형님? 아, 그럼 선배님은 햄버거 주신 거예요? 그때 그 못 살았으니까. 나한테만 줬구나. 여튼 그 제가 그 초대한 이유는 그 대학로라고 아, 하니까 예.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. 정말 열심히 살아요. 이를테면은 강남에 오디션 보러 가면서
오토바이를 갖고 가면서 배달 한 건을 잡아요. 우와. 열심히 사시는구나. 멋지다. 그러고서 아. 또 다 오디션 보고 딱 또 집에 오는 길에 또 그 집에 있으면 또 한 건 잡. 와. 네,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그렇고 하여튼간 그러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배우로서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로 왔으니까 똥용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. 어, 너무 잘하셨습니다. 기억이 네, 나셨구나. 네. 근데 혜진이 오빠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쭉 지켜보면 정말 후배들을 잘 챙겨요.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인데 빛을 못 보거나 아직 기회가 오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. 그런 친구들을 끊임없이 사실 누가 이렇게 딱 잘 된 입장에서 아, 저 이 친구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와.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래 형 좋다. 혜진 오빠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작업들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계속 소개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봤거든요. 근데 그게 잘 된다고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정이 진짜. 형이 되게 많고 그리고 혜진이 형이 뭐 지금도 아까 수시도 이야기했지만은 청주 네, 쪽 맞아요. 후배들 극단 후배들 또 네. 아, 좋죠. 예. 아이, 그래서 후배들 프로필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아, 그러면 최고 재산이다 진짜. 저희는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연락이 오니까 그죠. 네. 네. 다 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. 뭐. 오디션 본데 후배들이 이렇게 한번 오디션 봐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. 찔러줘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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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찔러준다고! 그러면 좋잖아! 아, 좋지 형님 진짜로! 아, 좋잖아 좋은데 그건 뭐 마음대로 되나 그게? 추천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찔러주지는 않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오디션을 봐! 오디션을 찔러줘야지! 찔러줘야지. 원래 다 우리 추천하면 다 되잖아요. 예. 근데 그렇지 않아. 맞아. 절대 그렇지 않아. 실력껏 하는 거지 뭐. 예전에 우리 막 1박 2일 팀 막 회식하고 그러면은 먼저 계산하고 가고. 멋있다.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? 그리고 형님 뭐 이렇게 또 쓸 데도 없잖아 돈을. 그렇잖아. 그런 데 쓰는 거지. 무슨 명품을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. 아니 그리고 걸어가잖아. 운동 하나 그냥 여러 컬러 있으면 되니까 형. 주유를 하겠어 뭘 하겠어. 버스비 택시비 아껴서 그거 다 회식비로 해주시는 건데. 오빠 왔으니까 그거 해줘요. 자 밥이라. 안전해. 이 웃음소리 너무 매력적이야. 와, 너무 매력적이다. 네. 제가 들어본 웃음소리 중에 최고야. 근데 시간이 금방 간다.